안녕하세요. 저는 업무 3년차 정도 된 광진우체국 주무관 한창훈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광진우체국에서 광진구에 있는 군자동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집배원이 해주는 등기, 택배, 편지 이런 편의 서비스들을 고객님들한테 제가 배달하는 역할을 하고 픽업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 요새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가 엄청 궁금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네? 나는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사진으로 많이 기록하는 시대였다면 예전은? 지금은 영상 쪽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미래에 보여줄 수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일하고 있는 집배원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고객분들이 모르는 저희가 어떻게 일한다 하는 브이로그식과 제 일상 밥 먹는 거, 오늘 뭐 맛집 탐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나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제 영상을 통해서 집배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연락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그런 좀 우체국 집배원으로서의 꿀팁 같은 것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튜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의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10만 구독자 찍는 거? 그리고 일적으로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체국에 대한 뭐 서비스라는 모습들이 조금 더 밝고 좋은 이미지로 보였으면 하는 소박한 목표도 있고요. 집배원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제가 집배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랑 많은 질문들에 대한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 속에서는 사건 사고 없이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모두 다 건강 및 위생관리, 방역 다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힘차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체국 파이팅!